문형표 장관이 메르스 부실 대응을 매뉴얼 책임으로 떠넘겨 논란입니다. 보건당국이 10대 메르스 확진자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의혹 해명보다 대통령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부실 대응에 대해 사과했지만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채 경직된 매뉴얼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또한 국가적 이미지 문제 때문에 메르스 위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최초의 10대 메르스 감염자를 삼성서울병원은 지난달 말부터 의심환자로 관리해왔으나 정부당국은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당국의 통제망 밖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미 제출된 자료로 인해 제대로 된 검증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도 대통령 옹호에는 적극적이었습니다. 특히 황 후보자는 메르스 피해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도 대통령이 제때 할 일을 다했다며 대통령 감싸기에 급급해 빈축을 샀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